점집에서도 이혼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. 아, 많이 하지. 네, 많이 하는 걸로 저도 받고, 많은 손님들을 저도 받기 때문에, 한번 여쭤보는 건데, 이혼 때문에 오시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 뭐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쵸. 그럴 때 이제 무섭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이야기 좀 해주세요. 근데, 이혼을, 생각하고, 이렇게 이혼 때문에, 이혼 여부를 갖다가 물어보시러 오시는 분들, 뭐 거의 보면은 자기 마음에선 벌써 결정해놓고 오지. 어떤 경우냐면, 이게, 가정불화 때문에, 뭐, 예를 들어서, 이혼 때문에 왔네요? 신랑하고 뭐가 안 맞지? 그래, 이별수가 들어왔어. 뻔히 나와, 말이. 근데, 그래놓고서는 자기는 마음을 다 정한 거야, 이혼하기로. 그래놓고 뭐하러 물어봐. 서류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? 저 이 사람하고 그러면 이혼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남자를 물어본다? 아 그래요?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면 뭐 그렇잖아. 그냥 무서운 거예요. 남자분 남자들이 불쌍하지. 다른 남자들 물어봐요. 와서 이 사람하고 그러면 괜찮겠냐고. 그러니 말세지. 우리나라 말세야 이제. 그래서 이혼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벌써 어느 정도 결정을 다 짓고 오시는 분들이고. 아 점집에 뭐 이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? 근데 이혼의 여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를 들으러 오는 거지. 이혼 여부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자기가 이혼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를만 들으려고 그래. 다 결정을 해놓고. 그리고 이혼하면 잘 살까요? 이혼하면 좋은 사람 만날까요가 이혼 문제로 와놓고서는 그게 더 주제가 돼요. 그러니까 결정짓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